안녕하세요, 산들산들입니다. 요 아이는 스노우 트램퍼라는 무프인데 어제 데리고 왔어요. 사실 개코 아빠가 따로 있는데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 꼬리 이런 부분에 팥죽 색깔 팥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이름을 팥죽이라고 지었어요. 개코 아빠가 어제 급하게 오셔가지고 옆에다가 코르크 붙여놨거든요. 네, 은신처는 만들어주지 못해서 오늘 제가 대신 습식 은신처를 만들 거예요. 파츠기가 열심히 탐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 같은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집에 애기가 키우자고 해서 키우게 돼가지고 애기랑 개코 아빠 대신 열심히 개코를 돌보고 있는데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무늬도 다양하고 너 뭐하니? 뭐 그렇게 열심히 봐. 우리 집 꼬마가 키우자고 해서 키우게 됐는데 지금 벌써 몇 마리째냐? 다섯 마리째. 꼬마보다 개코 아빠가 개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냥코가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가 왔습니다. 냥코야. 우리 집 은신처 만들려고 바다 물을 마시고 있네요. 목말랐구나. 열심히 먹어라. 어디 숨으려고 그 비집고 가는 거야, 이거? 지금부터는 습식 은신처를 만들 건데, 이거 락앤락톡 투명한 거를 이 개코 아빠가 인두로 동그란 구멍을 뚫고 가셨습니다. 개코가 드나들 수 있는 입구죠. 이 통을 이제 은신처니까 깜깜하게 안 보이게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습식 은신처는 다 이렇게 칠해서 락앤락통으로 만들었어요. 아크릴 밀감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기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애들이 자니까 참 편하네요. 저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집에서 개 키우던 거 말고는 동물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개코 아빠는 닭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많이 키워봤더라고요.
지금 제가 꼬마를 키우면서 애기가 이것저것 자꾸 키우자고 관심을 가져하니까 개코 아빠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애기보다 더 신나가지고 원래 한 마리만 키울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섯 마리나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고양이도 우리 집 꼬마가 키우고 싶어 해서 길냥이를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우연히 버려진 길냥이가 있어서 데려와서 키우고 있거든요. 점점 동물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또, 아, 이 뚜껑을 덮어서 치워야겠다. 손에 묻네. 잡을 수가 고양이도 키우고 또 오늘은 또 사슴벌레 한 쌍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사슴벌레도 나중에 제가 또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개코 엄마가 돼갑니다. 개코맘. 너무 칠하는데 열정하고 있나?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은 빛을 비춰보면 좀 이렇게 덜 칠해진 데가 보이더라고요. 보고서 더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키친타올로 적셔서 습식 은신처를 해주시기도 하던데, 저희는 수태, 말린 수태를 물에 다시 불려가지고 습식 은신처를 해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나? 키우자고 한 사람은 애기랑 아빠인데 정작 키우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신기하죠? 기묘한 일이에요. 정도면 되려나? 네,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좀더 칠하고, 이제는 옆면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을 칠할게요. 제가 옆면은 칠하는데 바닥은 칠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게 아크릴 물감이 붙어버리더라고요, 바닥에. 어차피 바닥이니까 옆이랑 위에만 빛을 잘 막아주면
바닥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마르는데 몇 분이나 걸리나? 내려놓고 칠해야겠다. 으쌰. 마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르는데 한 그래도 20, 30분은 못해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다 마르고 나면 안에다가 수태를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미리 물에 수태를 넣어서 불렸는데 이거를 깔아줄 거예요. 수태가 한번 적셔주면 그래도 꽤 며칠 촉촉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보다 좀 마르면 다시 분무기로 물 좀 뿌려주고 하면 돼요. 야,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다시 수태를 넣어서 습식을 진짜로 파죽에게 선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맛죽 너무 어렵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잘 말라서 수태를 넣어주고 개코집에 넣어줬어요. 팥죽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습니다.